책에 보니까 이제 중개사가 이제 좋은 물건을 제일 마지막에 보여준다. 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 전략의 기법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것도 네. 이제 계약 기법인데 네. 이제 만약에 사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고 네. 반드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뭐 매물이 귀한데 전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하나밖에 못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물건이 몇 개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이제 가격인데 아니면 조금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집이 분명히 비교 우위가 되기 때문에 네. A급 물건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누가 봐도 A급이 먼저 기억이 되는 거죠. 같은 네. 가격에 좋은 집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순서대로 보여줬어요. A급을 보여주고 B급을 보여주고 C급을 보여줘서 그러면 자 A급을 보여줘도 A급이 A급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만 아무것도 그렇죠. 안 본 상태에서 네. 맞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예쁘고 네. 좋은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막연하게. 그럼 이제 당연히 볼 때 그런 거죠. 몇 개 봐야 되는데 이거 봐. 사장님 또 다른 거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보고 이거 기억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봤는데 아까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는 못하네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까 그 A급에 이제 마음이 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C급을 봤어. 어쨌든 그러면 이제 C급을 보고 나서 A급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 집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아까 그 베란다 구조하고 네. 아니면 이제 또 내가 장롱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짐이 네. 들어와야 되는데 사이즈도 재보고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 집 가기가. 어렵죠. 그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시장 가버렸어. 그럼 네. 못 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약을 딴 데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 좋은 거 B, C나 C, B를 보여주고 A급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유가 안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보면 이거 계약합시다 하고 자세히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또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거기서 한 방에 끝내서 그러네. 그 주인을 바로 데리고 가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네. A급은 또 가서 봐야지 야. 다시 그러면 주인도 귀찮게 생각하는 데다가 네. 어차피 시간이 두 배로 낭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계약이 돼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 그렇죠. 한 방에 끝내야지. 그렇죠. 네. 아까 보다는 또 없고 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기법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먼저 보고 좋은 걸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본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한 것도 있지만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두 번 볼 필요도 없고 바로 사무실로 갈 수 있다는 이게 계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막 그냥 계약을 하려고 근데 전화가 와. 그럼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뭐 우리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그냥 가버린 네. 수가 있어서 바로 해야 되니까 중개 기법뿐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영업맨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예. 그럼 보통 통상 사람들 그러면 한 세 개 정도를 보나요?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두세 개 정도를 보여야. 왜 그러냐면 이제 비교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네. 비교를 해줘야 네. 네. 아, 이게 상대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같이 A, B, C가 있었는데 A급이 계약이 됐어요. 그럼 네. B, C가 남았잖아요. 네. B, C가 아니에요. 다시 A, B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B가 네, A가 돼버린 네,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원리가. 네. 네, 그렇죠. 아, 저는 이거 좀 이제 의아하긴 했는데 뭐 유튜버나 뭐 다른 분야 책들 보면은 예, 예. 내가 집을 팔 때는 예. 중개소에 가서 살 가격을 예, 물어보고 그렇죠. 또 내가 이제 살 때는 팔 것처럼 해가지고 예, 가격을 파악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 했는데 책에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예. 왜 그런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네. 일단은 상당히 이제 고수의 기법이에요. 일종의 이제 초보는 뭐 고수라는 표현이 그런데 네. 초보에서 좀 한 단계 나간 기법이죠. 어찌 보면은 네. 그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어찌 보면 뭐 지금도 저도 써먹기도 해요. 네. 때로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만 알거나 이제 뭐 그랬을 때는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이미 이제 다 아는 방법이고. 네. 네. 그거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는 일단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는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 정도는 아까 경매 조사하듯이 다 안단 말이죠. 아. 그런 사람 앞에서 네. 정말 이거 응? 이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뭐 집을 사러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살 건지 네.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모든 영업맨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그 숙제야. 알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사러 왔는지 팔러 왔는지 뭐 술을 마시는 몇 병을 마실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왜 나왔냐면
그게 이제 한동안은 이제 뭐 이게 고수의 비법이다 해서 막 떠들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스운 얘기죠. 어찌 보면.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방법을 써서 잘 되기도 하지만 내가 완전히 진실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팔아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집을 팔아 이제 부동산에 내놓는데 내가 대충 이 사람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장님 이거 시세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이제 10억이라고 예를 들면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검색해서 10억이라는 걸 알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괜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 요즘 바빠가지고 전혀. 그런데 이게 요즘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지만 1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10억짜리를 10억에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깎아야 계약이 되는 게 운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시세는 10억이지만 예를 들면 9억 5천 정도가 시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아까는 몰랐다고 시세를 얘기하더니 네. 뭐 10억인데 왜 9억 5천 밖에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 대부분 그래요. 자기는 시세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뭐 매경 그 자연인 TV 같이 뭐 산 속에서 10년 살다 온 것 같이 얘기해. 제가 요즘 전혀 시세도 모르고요. 우리 집 시세 또 탐색 많은 사람은 동호수도 얘기도 안 해. 네. 얼마나 하냐고 저쪽 뭐 프로집 아파트 얼마나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는 인터넷 다 알고 와서 지금 사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맞지. 그게 맞지. 제대로 그러면은 제대로 좀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다 알면서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치,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아니 자기 집 하는 사람이 시세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 그렇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쵸, 네. 아 사장님 그러세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통상 좀 깎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9억 5천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10억 생각하고 왔는데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판다고 하면 9억 5천으로 낮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내가 반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장님 저 집을 살려면은 시세가 10억인데 예를 들면 1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저 집 얼마입니까 시세가 그러면 사는 사람이 오면은 좀 높게 얘기해야죠. 그래야 깎아주면서 계약을 하니까 아니 10억 5천이나 10억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은 반대잖아. 자기는 파는 사람이지만 속이고 와서 파는 지금 살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은 9억 5천을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산다고 하니까 10억이나 10억 5천을 얘기해 주니까 자기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뿐인 거지. 그렇죠. 실제 거래는 사실상 9억 5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들어가면 내가 시세를 더 높게 내가 알 수가 있다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진실되게 나 몇 동 몇 도에 사는데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10억 정도인데 10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그렇게 아 사장님 시세는 10억인데 요즘 시세가 좀 꺾이잖아요. 사장님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9억 5천도 거래될까 말까 합니다.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있잖아. 시세는 10억이고 자 거래를 하려면 9억 5천이고 아닙니다. 요즘 더 힘들어서 9억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를 한 방에 끝나는 거를 잔머리란 잔머리는 다 굴려가지고 뭐하러 피곤하게 근데 네.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파는 사람이네? 얼굴 어떻게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고수의 비법이 아니고 그런 거는 한마디로 강의를 팔기 위한 수법이지 결코 고수의 비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자 영어 그냥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비법이 있어 외우고 하는 거 방법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든 팔든 사면은 산다고 얘기하고 팔면 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했잖아 다 안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낡은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하수인 거예요. 고수의 방법이 하수고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이 얘기하는 게 하수다. 그래서 그냥 전공법 아까 같이 제가 얼마에 팔려고 합니다. 얼마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은 거지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게 꼼수를 부리다가는 자 기대치가 높아지잖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 시세가 10억인데 사실은 9억 5천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15억 5천에 기대치가 있어. 벌써 네. 1억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기분은 좋죠. 네. 자기 집 많이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한 달, 두 달.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결국에는 두 달을 손해를 본 거예요. 만약에 하락세다 그러면 이제는 9억에도 못 파는 거예요. 정확한 시세를 알고 판단하는 것과 그냥 거품 낀 걸로 그냥 기분만 좋은 판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이다.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쉬운 말로 전공법으로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사든 팔든 예. 거기에 무슨 꼼수가 필요가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뭐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네. 그 시세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네. 실거래가 주고 해보고 그렇죠. 매물 뭐 내고 현재 물건 나와 있는 거 그뿐이야. 중개사한테 가서 네. 솔직하게 내가 알아봤는데 네. 이 정도 거래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뭐 특별한 뭐 어디 비법 뭐 이렇게 문제집 그거 문제집을 팔려고 위한 거지 그것도 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찌 보면 그렇게도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가 그냥 정답이야. 예. 예. 네. 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좀 망설이시는 분들께 예.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 어차피 투자는 똑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 때는 늘상 비싸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상 불안해. 예. 이거는 진리죠.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정말 깡다운 좋은 사람 뭐 그렇게 생각보다 없죠. 그렇죠. 그렇죠. 팔 때는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면 너무 싸게 팔아서 아 내가 정말 이거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가격에 팔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든 팔든 결국에는 이게 투자잖아요. 파는 것도 투자 사는 것도 투자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것만이 투자인 줄 알아요. 나중에 팔아야 결국 수익 실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와 시장이 결국엔 두 배, 세 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구경꾼들도 있고, 네. 아까 같이 막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관중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좀 깊게 가지실 건 뭐냐면, 네. 내가 투자를 하는데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내가 살 때는 분명히 비싸게 샀는데 사는 사람은 싸게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약간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에서 그래서 투자 타이밍은 살짝 필요는 하죠. 아까 같이 너무 하락세인데 그냥 샀다가는 내가 지금 1, 2억 더 떨어지는데 괜히 살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좀 보고 사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부동산은 좀 위험성이 많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부동산이 올랐다기보다는 화폐가치 떨어지는 큰 틀이 있어서 부동산은 거의 불패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부동산 불패가 아니고 실패였다 그거는 잘못 산 거야. 네. 그러니까 안 사야 될 걸 사거나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정말 네. 돌 사서 그래요. 돌을 사서. 근데 이제 제가 또 약간 유머적으로 얘기하면 돌도 결국엔 돌산도 필요해. 네. 돌산도 돌대로 팔아먹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결국엔 시각의 문제. 어떻게 보는 거 어떻게 남과 다른 시선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은 그렇게 쓸모가 다 있는 거다. 그리고 옛날에 그 기획부동산에 막 칼질해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결국에는 이득을 남기고 파는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특별하게 이 초상승기 그러니까 꼭대기 상투라고 하죠. 그때 잘못 사서 내가 중간에 손해보고 판 거 이외에는 장기 보유로 가면 주식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결국은 부동산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건물이 없어져도 재건축까지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의 불패로 저는 좀 그 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부돌산이냐 부돈산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산 쪽을 거의 이제 뭐 적극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뭘 사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이제 좀 미래에 좀 맡겨야 되고 그리고 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게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